침기는 이름난 자연 풍광만큼이나 길이 험하기라도 유명하다더니 달리고 또 달려도 비포장길은 끝이 없다. 에어컨도 없는 차를 타고 울퉁불퉁 흙길을 달린 지 4시간째 드디어 멈춰섰다. 이제 다 온 건가? 오, 드디어 도착이야. 와, 강이다. 대영이와 근수가 내리자마자 차가 향하는 곳은? 아, 저 차가 못 건너가니까 뗏목이 싫어가지고 건너보내는가 봐요. 아. 와. 지금 우리가 이걸 타고 간단 말이야. 저 뒤에 배는, 저 뒤에 차는 또 저거. 1 hour 45. 배를 타고 1시간 45분 가야 된다고? 1시간 45분 가야 된다고? 와, 너무 멀다. 차를 실을 발판에 일일이 선으로 옮겨가는 건 역시 진 풍경이다. 와, 차한테 더 실린다는 게 이거구나. 아, 배를 여기 옆에 좀 옮겨가지고. 차 바퀴에 딱 맞춰 발판을 옮기는 것부터 발판 하나에 의지해 한 번에 차를 싣는 것까지 이건 거의 묘기 수준이다. 익숙한 솜씨로 차를 뗏목에 올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탈 차례. 레일처럼 만들어놨구나. 마다가스카르 서쪽으로 향할수록 흙탕물로 변한 강물들이 쉽게 눈에 띄는데 나무를 베어내고 화전으로 밭을 일구면서 훼손된 자연의 변화라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두 개의 모터보트 위에 나무 판자를 덧대어 만든 어설픈 뗏목이지만 강을 잇쳐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강이 꽤 넓다, 맞죠? 근데 이 나무 말고는 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는. 여기 그렇다, 이게 다리를 하나 놓자니 그렇겠다. 토지가 약해, 토지반이 약해서. 이게 옛날에 보트 없을 때는 그냥 진짜 완전 생 뗏목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줄여내려가.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처음 마다가스카르로 들어올 때도 바로 이 뗏목을 타고 들어왔다고 전해지니 마다가스카르 사람들과 뗏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인 모양. 강을 건널 땐 이 뗏목만한 게 없다. 구경, 사람 구경에 빠져 있다 보니 점점 가까워지는 선착장 하나. 이번에 사람들이 먼저 내리는데 차는 어떻게 할 생각인 걸까? 이 다 온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갈 수 있겠지만 인디 카? 아, 와, 진짜. 이 차가 다 넘는가 보다. 타고 온 뗏목에 또 다른 뗏목을 묶어 임시 선착장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정. 그 일자로 들어가 일자 나오는 거 세차할 때도 일자 들어가. 아, 주차 타고 들어갈 때. 그래서 그런 거 저리가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주차를 했다간 여러 번 다친다 사람. 핸들 조금만 틀어도 이거. 야, 이거 운전 차가 와, 큰일 나겠는데. 시작도 못 하겠다 이거.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숙련된 운전 솜씨를 갖춘 아저씨들의 와. 몫이다. 이야, 오.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전부 주차에 운전에 달리네, 진짜. 오, 야. 제한된 환경 속에서 방법을 찾으는 인간 승리의 순간. 보고 또 봐도 신기하기만 하다. 야, 서커스다, 서커스.
하지만 칭기로 향하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